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렌즈부터 끼고 오늘 착용한 렌즈는 요거 하파크리스틴 시스루 크리스틴 초코입니다. 한 달용 렌즈고요. 눈가루가 너무 건조해서 인공 눈물 넣겠습니다. 요즘 계속 투명만 끼다가 다시 컬러 렌즈 한번 껴보고 있는데 와 진짜 그 괴리감이 투명이랑 너무 심해가지고 확실히 서클 렌즈 끼면 건조하긴 건조하더라고요. 먼저 더마토리 하이퍼 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 이게 사각형 패드인데 한쪽 면은 거즈로 돼 있고 한쪽은 일반 면인 그런 패드인데 요 패드 뭐 유명한 제품이라 아주 핫하잖아요. 이게 원래 라운드형으로 나왔다가 사각 버전으로 재출시가 된 것 같은데 전 사각형 패드 특유의 뭐랄까 뭔가 마음에 들어. 뭔가 닥토할 때 닦아내는 느낌이나 라운드 패드보다는 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걸로 간단하게 정리스 해줬고 보시다시피 이제 피부에 커버할 게 아주 많잖아요. 요즘 겨울이고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확실히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속건조를 좀 느끼지 않게 탄탄하게 기초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보습감 넘치는 크림을 가볍게 발라줄 건데요. 이 제품은 토니모리의 플로리아 뉴트라 에너지 100시간 크림, 일명 100점 만점 100시간 크림입니다. 얼마 전에 11월 수능 있었잖아요. 이번에 수능 본 수험생분들 계시나요? 지금쯤 아주 신나게 놀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정시? 수시 이런 거 아직 안 나와서 좀 애타는 마음으로 놀고 계신가?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올해 수험생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좋은 일만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좋은 결과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 긍정만이요. 아무튼 그 플로리아 뉴트라 에너지 100시간 크림이 수능 시합이나 면접 합격을 기원하는 테마로 나와가지고 100점 만점 크림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124시간 동안 보습이 지속되는 효능 임상 테스트를 완료한 굉장히 고보습 고영양 크림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고보습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끈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끈적임 없이 되게 라이트하게 촉촉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저는 이 크림을 가볍게 바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밤에 나이트 케어 자기 전에 사용할 땐 조금 듬뿍 발라주고 자면은 확실히 속건조까지 확 잡혀주면서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너무 많이 바르진 말고 딱 적당량만 화장이 밀리지 않을 정도로만 라이트하게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터터터터 두드려주잖아요. 속건조를 딱 잡아줘가지고 베이스가 들뜨지 않고 되게 예쁘게 발린단 말이죠. 제가 가뜩이나 속건조를 굉장히 잘 느끼는 피부이기 때문에 속보습까지 채워준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괜찮을 만큼 마무리감이 엄청나게 끈적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했죠. 크림이 유수분 밸런스 조절하는데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랐을 때 약간 광택도 이렇게 나죠. 진짜 딱 촉촉한 크림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저는 얘에서 약간 무엇보다 좋은 게 약간 요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크림 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향이냐면은 스킨케어 제품에서 보통 향 나는 걸 선호하진 않는데 이게 왜 좋냐면은 그 어렸을 때 엄마 화장대에서 엄마가 바르던 그 영양크림 냄새 있죠. 근데 독한 그런 냄새가 아니라 굉장히 뭔가 포근하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듯한 그런 엄마 냄새. 되게 모성애가 뭔가 느껴지는 크림이라고나 할까?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향. 엄마가 어렸을 때 쓰던 영양크림 향. 근데 나도 막 엄마 따라서 바르고 하면 피부 좋아지고 뭔가 나한테 엄마 향도 나고 뭔가 그런 추억 돋는 향.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론칭이 되었다고 해요. 100점 만점 크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뭔가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합격의 기운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이렇게 100점 만점 크림 딱 선물해주면 센스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로 들어갈 건데 이 제품 VT 에센스 스킨 파운데이션 팩트 21호.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연말 세일 추천템 영상에서 이렇게 마블링 팩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수분 에센스랑 파운데이션을 같이 섞어가지고 발라주면 피부에 바르기 굉장히 촉촉한 파운데이션 팩트로 겨울에 쓰기 되게 좋고 속건조 심하신 분들에게 좋다고 추천을 해드렸던 바로 그 제품인데 요거로 1차 베이스를 해줍니다. 1차 베이스, 2차 베이스가 또 있어요. 여러분 뒤에 기다려야 돼. 이걸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어라. 제가 요즘 너무 겨울이 되고 나서 극도로 건조함을 느껴서 이렇게 100점 만점 크림 발랐잖아요. 속건조 잡아줬고 또 베이스 제품 자체도 굉장히 수분감 넘치는 촉촉한 걸로 발라서 속건조를 미리 잡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스에도 여러 가지 단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촉촉한 베이스들로 기초를 잡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합니다요. 이 제품이 커버력은 아무래도 좀 다소약할 수 있지만 정말 피부톤 균일하게 해주고 속건조 딱 잡고 시작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제품이라 이거를 딱 베이스 첫 단계에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요즘 제가 하는 베이스 루틴인데 이렇게 촉촉한 파운데이션으로 얇게 한번 레이어링해서 피부톤 정리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쿠션 하나 더 써요. 이거는 문샵 퍼포먼스 쿠션 라이트 픽싱 21
N 바닐라거든요. 요거 패키징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독특하고 완전 힙하고 유니크해. 라운드 사각 케이스인데 굉장히 통통하고 퍼프도 깔맞춤이고. 옛날 그 디올 화장품 아세요? 디올 홀리데이 컬렉션, 약간 엄마들 화장대에 있는 그런. 아, 제가 있어요 그게. 헐, 보여드려야지. 약간 요런 느낌? 대박이죠. 제 추억에 그 크리스티안 디올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피부에 쓰진 않는데 이거 굉장히 흡사한 패키징. 사실 이거 문샷 팔레트도 있어요. 문샷 퍼포먼스 아이 팔레트 한번 블레이징. 색깔 대존예주. 진짜 이거야말로 이 디올 화장품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인데 암튼 예쁘다고요. 근데 이 문샷 쿠션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만큼 또 살짝 매트하고 피부에 촥 밀착이 되는 느낌의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좀 오랜 시간 지속시켜야 할 때 이 글로우한 파운데이션 촉촉한 만큼 금방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은 조금 촉촉하게 유지하고 겉은 너무 번들거리지 않고 적당히 밀착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겉바속촉 느낌? 속은 촉촉하지만 겉은 살짝 크리스피하게 해가지고 메이크업 지속력과 밀착력을 높여주는 거지. 근데 아쉽게도 이 문샷 쿠션이 살짝 그 제가 베이스로 썼던 VT 코스메틱 쿠션보다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약간의 색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해서 17호, 17호도 있거든요. 17호를 가져올 걸 그랬어. 17호를. 아우, 아쉬워.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블렌딩하면 그렇게 많이 티는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포인트는 쿠션 두 개를 바르는 만큼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겉바속촉? 겉보속촉이라고 하자. 바삭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겉보속촉, 속은 촉촉한 쿠션 한 다음에 또 보송한 쿠션을 한 번 위에 덧바르는 거잖아요. 쿠션을 두 개나 바르는 건데 그걸 둘 다 두껍게 발라버리면 피부 표현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떡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요즘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이 키포인트인 거 아시죠? 얇게 두 번 레이어링 하는 겁니까? 겁니까? 얇게 두 번 레이어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겁나게 두들겨요. 소량으로 퍼프에 남은 양만 사용했으면 계속 두당기는 거 보이시나요? 두당기는 거지 바로 지속력과 밀착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공들인 날에 딴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베이스를 꼼꼼하게 두드리는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나의 생각 공유. TMI. Nobody asked. 이렇게 대충 베이스를 해줬고 입술에 색이 없네요. 립밤 좀 바를까? 아! 나 이거 있다. 요거 첫 게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번에 많은 브랜드들에서 약간 글로우 밤? 립밤인데 색 있는 그런 컬러 글로우 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페리페라의 잉크무드 글로이 밤 2번 코랄맛 브런치. 옛날 그 미샤 글로이 립스틱이랑 되게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은 느낌인데 오, 색깔이 생각보다 있네요. 아, 완전 은은한 색깔만 있는 그런 틴티드 립밤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은근 컬러가 덧바르면 쨍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눈화장이 안 돼서 너무 입술만 밋밋해 보이는데 입술 색만 보면 이런 느낌? 이걸로 초크초크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짜란! 내가 요번에 더샘에서 컨실러 키트 선물 받았잖아? 아주 이쁘다 아주. 이것도 그지? 그리고 얘들아, 너네 지금 나 누구 따라하고 있는지 아니? 소준맘 따라하고 있는 거야. 소준맘, 너네 내가 내 서브 채널에 내 성대모사 하고 막 깝치고 끼부리고 하는 서브 채널에 소준엄마 패러디한 거 안 본 사람들 있으면 요 카드 링크 꼭 클릭해서 봐라. 이거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주 이거다, 짱이다, 진짜 최고다. 더샘에서 컨실러 키트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해자야.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 예쁘지? 요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대박. 아니 구성이 너무너무 혜자스럽습니다.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저 혼자 어떻게 다 써요? 더샘 이거 다 보내시면 어떡해.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했었던 더샘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국소 부위 잡티 가리고 꼼꼼한 잡티 커버하기로 괜찮은 컨실러 펜슬 라인들. 1호, 1.5, 2호 살몬 베이지, 컨투어 베이지, 모든 호수 컬러들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팟 컨실러도 있어요. 팟 컨실러는 제가 아마 오늘 처음 서브가 되는 걸 텐데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1번 코렉트 베이지, 컬러 코렉팅 할 때 쓰는 팟 컨실러, 그리고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2번 컨투어 베이지. 얘는 말 그대로 색상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컨투어 할 때 쓰기 좋은 팟 컨실러, 그리고 샤프너도 들어있고요. 정말 혜자스러운 구성. 나 어떻게 해? 팟 컨실러를 사용해서 베이스로 가려지지 않은 이런 큰 여드름 자국들을 가려볼게요. 그리고 1호 사용해서 냄새 좋아. 뭐지? 너무 모양이 예뻐서 이 모양을 흐트러뜨리기가 정말 아까운 그런 거 아시죠? 새 화장품 깔 때는 항상 그게 조금 너무 힘들어 나에게. 이렇게 예쁜 모양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데 써야 되잖아. 써야지. 쓰라고 만든 건데.
요 컬러를 베이스 잡티 가리기 좋은 색으로 요런 큰 스팟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경계를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토토토토토토 두드리면서 없애줄게요. 브러쉬로 굉장히 얇게 도포하고 웬만하면 그 잡티 부위는 건드리지 않고 잡티 주변을 이렇게 토토토토토토 손가락으로 블렌딩해서 베이스랑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큰 잡티 있죠? 두 개 여기도 브러쉬로 얇게 가려주고 경계만 이런 식으로 가려줍니다. 다음에 눈 밑 다크서클엔 요 연어색 살몬 컬러 있잖아요. 요걸로 칙칙한 눈깔 다크서클을 보정해줍니다. 짜잔! 눈썹 그리고 컨투어링 간단하게 하고 왔고요. 넥스! 아이섀도우는 요거.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2번 소프트 뎁트. 이런 뮤트뮤트한 모브빛 구성인데 먼저 요 블러셔 컬러. 되게 소프트한 라일락 모브빛 블러셔 컬러를 베이스 섀도우로 활용을 해서 좀 발라볼게요. 언더에도 바르고 넓게 넓게 발라봅시다. 그다음에 요거 좀 더 진한 모브색 섞어서 쌍꺼풀 라인에다가 눈꼬리 쪽도 연장해서 그윽하게 발라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뷰러로 속눈썹 컬링 좀 해준 다음에 지베르니 마스카라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나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두 가지 들고 왔어요. 하나는 지베르니 밀착 픽싱 마스카라, 하나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오늘 뭔가 조금 래쉬에 너무 진한 느낌을 안 주고 싶어서 둘 다 블랙 브라운 컬러로 가져왔는데 밀착 픽싱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봉이 좀 두껍고 커브형이고 센서티브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얇은 스키니형입니다. 좀 약간 얇은 스키니형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역시나 얇은 마스카라답게 굉장히 꼼꼼하게 한올한올 올라가는 느낌. 액을 많이 묻히면 이렇게 살짝 뭉치는 느낌도 연출을 가능하긴 하고요. 굉장히 녹렛이 느낌으로 길어지는 좋은데요? 섬유질 파이버가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더 길게 연출이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긴 얇게만 발랐으니까 픽싱 마스카라 더 발라봅시다. 얘도 스키니 못지않게 굉장히 얇게 발리네요. 근데 확실히 롱래쉬 효과는 뭔가 스키니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얘는 섬유질이 얘에 비해 이렇게 쫑쫑되는 느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나쁘지 않네요. 처지면 뭐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제가 마스카라 픽서를 오늘 안 바르고 마스카라를 발라서 저는 무조건 처지는 굉장히 얇고 힘없는 속눈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밀리 히팅 뷰러. 아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필리밀리 히팅 뷰러 제 거 배터리가 넣어도 넣어도 계속 처진된다고 배터리의 문제인지 뷰러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제발 그냥 제 제품이 불량이길 바라면서 하나를 더 모셔왔습니다. 똑같은 걸 두 번이나 주문을 하게 만드네. 제발 이번 아이는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 제품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처진 속눈썹 컬링을 좀 바짝. 이러니 제가 안 사용할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미친 거 아닙니까? 아 얘가 불량품이 좀 많네. 얘는 또 잘 안 올라가네. 여기 집게가 좀 뻑뻑해. 필리밀리 좀 계산 좀 해주세요. 이거 뭐야. 또는 배터리가 문제고 이러니 집게가 문제고 좀 너무 거미다리처럼 됐나 싶긴 한데 뭐 쩔수. 다시 아이메이크업으로 돌아갈 건데 뭘 사용할 거냐면은 짜라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즈 펜슬 10호 클래식 휘그. 여러분 아트클래스 프로타즈 펜슬 품절 대란템인 거 아시죠? 요거 있잖아요 트와이스 애교살 제품으로 아주 유명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요거 단종됐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요청해가지고 다시 컴백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나왔잖아요. 제가 1호 샤이닝 린넨 9호 슈어 누드도 있는데 요것들은 좀 애교살 만들기 좋은 샴페인 핑크 샴페인 느낌의 컬러들이었다면 요번에 신상 10호 클래식 휘그가 나왔어요. 클래식 휘그는 정말 이름답게 정말 예쁜 핑크빛 약간 무화과 핑크 모브빛 핑크 여기 약간 사각사각하는 그런 느낌의 발림성 약간 파스텔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사각사각한 느낌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이게 코튼 파우더 제형이래요. 파우더 제형으로 돼 있어서 블렌딩도 샥 이렇게 가능한 제품. 굉장히 손쉽게 블렌딩이 되는 제품. 완전 예쁜 무화과 속살빛 뮤트 로즈 컬러예요. 저는 얘를 이 언더라인 가깝게 있잖아요. 이렇게 언더 전체에 바르는 느낌이긴 한데 굉장히 점막과 가깝게 이렇게 발라서 여리여리하고 뭔가 인간 무화과 같은 그런 뽀용뽀용 한 핑크 느낌을 얘로 한번 주워볼게요. 친구를 이렇게 조금 덜어서 코튼 파우더 제형이라 굉장히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는데 이거를 일단 치크에 가로 느낌으로 얹어서 수줍은 뿔그리뿔그리 느낌을 내줘봅니다. 뭔가 콧잔등에도 살짝 스쳐가게 뭔가 약간 병약한 그런 느낌? 오늘 메이크업 컨셉이 살짝 정해졌네. 약간 인간 무화과 느낌? 그리고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요 와인빛 컬러랑 요 쉬머 고동색 브라운 쉬머 섞어서 아이라인 그릴 부분에다 살짝 음영을 줄게요.
약간 그윽한 느낌?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줬고 아이라이너는 아주 얇게 오늘은 약간 섀도우로 그윽함을 표현했으니까 얇게 꼬리만 빼주는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아이라이너들이 잔뜩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색상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요. 순서대로 6번 소프트 베이지, 7번 에이프리콧, 8번 핑크 시폰, 9번 블링골드, 10번 글램핑크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뿌용뿌용한 컬러감에 파스텔 이런 색들 잘 안 나오잖아요. 첫 번째 컬러 같은 경우는 딱 애교살 만들기 좋은 그런 컬러고 얘도 약간 애교살 하이라이트 주기 예쁜 블링블링 컬러. 근데 이런 파스텔빛 색깔이 너무 예뻐서 딸기우유 핑크, 핑크 시폰 컬러를 오늘 여리여리 무화과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얘를 좀 더 점막에 발라서 포타주 펜슬이랑 함께 더 여리여리한 효과, 시너지 효과를 여리여리 끝판왕. 그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터도 아까 보여드린 프로타주 펜슬 이번엔 1호 샤이닝 린넨으로 하이라이트 좀 넣어볼게요. 오, 대박이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화과빛 립을 발라볼 건데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웨이크메이크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5번 프롬페일이랑 8번 쿨페어링. 얘네가 되게 벨벳처럼 완전 주름 끼임 부각 없이 매트하게 올라가는데 완전 블러링도 소프트하게 잘 되고 각질이 있어도 보송한 립을 너무 잘 연출시켜주고 블러하기에도 진짜 좋아요. 먼저 프롬페일로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고 쿨페어링으로 안쪽에 진짜 죽여주는 여쿨 립 조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살짝 여기에 롬앤 글래스틱 워터 글로스 매테오 트랙 오염되지 않게 좀 덜어서 살짝 글로시하게 하고 싶어서 투명한 느낌을 글로스로 좀 줄게요. 뭔가 블러셔를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서 눈 베이스로 가장 먼저 사용했던 이 블러셔 컬러. 좀 더 포근포근한 느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겨울에 하기 좋은 뭔가 아이시하고 차가우면서도 상큼 과즙 터지는 듯한 냉동 무화과 스트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